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I, U, He, She, It, We, They는 알아요. 네. 그 다음에 I 다음에는 M을 쓰고 U나 We나 They 다음에는 R을 쓰고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 She, He, It 뒤에는 It을 쓴다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고 I was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었다고 You are a boy 그러면 당신은 소년이라고 You are a student 그러면 당신은 학생이다고 You were a student 그러면 당신은 학생이었다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He is a boy 그러면 그는 소년이다고 He was a boy 그러면 그는 소년이었다고 이렇게 M은 이다 M하고 아는 M하고 아 is는 이다고 이었다는 이었다나 였다는 was were was야 근데 I일 때는 am was you일 때는 you are were he나 she나 it일 때는 is was we나 they일 때는 are were를 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네. 그런데 서연서는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하세요. 너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딴짓하면 안 돼, 서연서. 자, 그 다음에 have는 가지다예요. has도 가지다예요. 그런데 I have, you have, we have, they have죠. 그런데 3인칭 단수 she, she, it일 때만 has를 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 합니다. 그 다음에 have나 has의 과거는 had예요. had. had는 뭡니까? 가졌다겠죠? 가졌다, 가지고 있었다, 가졌다. 자, 소유의 have. 가지다는 진행형을 못 써요. have가 먹다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있지만 have일 때는 못 써요. 서연서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 얼굴 만지지 마, 손으로. 알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연서가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자세히 하는 거란 말이야. 다른 애들, 동호나 수련이나 연서나 유민이나 시우나 그 다음에 민석이는 이거 다 안단 말이야. 응? 알았죠? 자, 그 다음 합니다. 그 다음 합니다. 그래서 she had money 그러면 그녀는 돈을 가졌다가 되는 거고 she has money 그러면 그녀는 돈을 가진다가 되는 거고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네, 좋습니다. 소리, 대답이 좋아요. 동호, 동호가 많이 좋아졌어. 동호, 뭐 공동 1등도 하고 이제 이래. 동호. 동호, 점수 0점, 10점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 1등, 공동 1등하고 그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만 합시다, 이제. take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탄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버스를 탄다는 뭐예요? I take a bus. I take a bus죠. 나는 택시를 탄다 그러면? 나는 택시를 탄다 그러면 I take a taxi. 나는 지하철을 탄다는 I take a subway. 연서도 따라해야지. 이때는 I take a subway. 연서야, 테이크가 뭐라고? 탄다. 탄다야. 쓰는 건 집에 가서 열심히 써도 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쓰면서 하는 게 자신 있으면 쓰면서 해도 되지만 쓰다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듣기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돼. 자, 탔다는 영어로 뭘까요? 연서야, 탔다가 영어로 뭐야? 툭. 연서는 몰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알는데 투쿠야. 다른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그들은 버스를 탔다. 그러면 they took
They took a bus. 따라해봐. They took. They took. They took a bus. They took a bus. They took a bus. They took a bus. 이렇게 쓰죠. 자, 이제 연서가 이제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자, am, are, is가 있다고. was, were, was가 이었다고. 뭐뭐인 그럴 때는 been을 쓴다 그랬죠? been. 네. been. been. 근데 have been은 뭐라 그랬어요? have been은 have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할 때 쓴다 그랬죠? 네.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당신은 서울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그럴 때 아, 저는요. I have been 이럴 때 이걸 been을 쓴다 그랬죠? I have been Korea in Seoul 하자. So, I have been in Seoul for 10 days. 그럼 뭘까? 어, 알겠어요. 어, 해봐. 나는? 나는 10일 동안 서울에 있었다. 그렇죠. 나는 서울에 있었다. For 10 days.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은 뭘까요? 10년 동안 서울에 산 거야. 뭐야? 해봐. 그렇죠. For 10 years ago는 10년 전이야.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맞아. 10년 동안은 for 10 years가 돼야 돼. For 10 years 이렇게 돼야 돼. 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응? 어. 10 years ago 그럼 10년 전에. 어. 어고 10년 전일 때는 과거 시제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돼. 10년 전일 때는 was나 뭐 had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10일 동안일 때는 have been이나 has been 이런 걸 쓰고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아셨죠? 네. 한 번 더 할게.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당신은 한국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어? 딱 이틀 동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관광 왔으니까. I have been in Korea. For 2 days 이렇게 쓰지. I have been in Korea. K-O-R-E-A. I have been in Korea for 2 days. For 2 days 이렇게 써도 돼. For 2 days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무나 꺼도 돼. 여기까지 하고. 안 더. 잠시만. 어차피 안 더.